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에 있는 새로 들어온 아이들도 드디어 노숙을 시작하였습니다. 노숙이라 하면 꼭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옥상은 아직 겁나서 못 데려다 놓고 이렇게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다이소 매트망을 거실 베란다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요. 이런 거 있죠?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이렇게 쭉 걸어 놓고, 이렇게 밖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떨어져도 안쪽으로 떨어지라고. 이런 식으로 작년부터 집에서는 이렇게 달궜어요. 근데 이거를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날이 조금 이러고 있다가 만약에 날이 추워진다 그러면은 잽싸게 또 들여서 방으로 놓고요. 근데 이게 큰일이냐? 큰일도 아니에요. 이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거실 오른쪽이고요. 또 시작됐지요. 이렇게 한참을 아이고 사용하다가 날이 완전히 이제 봄날이 왔다 싶을 때 그때 옮기는 것이에요. 보실래요? 창문을 두 개 다 닫아도 밖에서는 다육이들이 다 이렇게 안전하게 있어요. 뭐 문을 포개하고 다육이를 놓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다 놓는 겁니다. 바깥하고 유리 공간에다. 응? 이쪽에 여기 있는 게 무섭지 않냐고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는 밖이 아니라니까요. 밖은 밖인데 여름에 이거 바구니 달아놨던 건데 밖은 밖인데 우리 집 밖이에요. 밖으로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은 양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죠? 많은 애들이 이리 왔답니다. 정말 가격 저렴한 이거 다이소에서 2,000원. 이거는 이것도 이거 1,000원? 이거 2,000원? 이 네트망 이거 1,000원짜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도 1년에 집에서 이렇게 달군 애들은 집에서 달궜어요. 근데 가을에 온실을 짓고 제가 데리고 나가지 말았어야 될 애들을 온실에다 넣어 놓으면 더 예쁠 거야라고 생각하고 싹 데리고 나가가지고 집에서 있었던 애들까지 다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잘 클 거랍니다.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제부터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대로 둘 거고요. 영하로 떨어지는 날만 이제 안으로 데리고가 아니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아가들. 아, 그래도 그 한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이런 많이 달궈졌어요. 초록초록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빛감을 내고 있잖아요. 제가 베란다 문을 얼마나 영하로, 밖은 영하여도 베란다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달궜더니 이렇게 예쁜 빛감들이 나왔답니다. 마리맘 정원의 다육이 근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식물방인데요.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요. 미세먼지가 많은데 또 빛은 포기할 수 없어서 오늘 또 문은 열었답니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다 제라늄들이고요. 또 그 밑에도 요 녀석들도 제라늄에 제가 얼어서 보낸 베고니아들 다시 쪼꼬미로 키우기 위해서 벵갈곰나무 호기가 안 돼서 키우고 싶어서 드린 흑청법자 흑법자 다 예쁜데 보냈어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 선물 주신 녹용금이랑 진주목걸이 요 쪼꼬미들, 쪼꼬미는 아니에요. 큰 것들인데 적심해서 이제 받은 것들인데
너무 다 예쁘죠? 날이 풀린 줄 아나 봐요, 얘네들도. 이렇게 자라는 꽃들이 여기 이 방에서도 이렇게 피고 덕양갈매기고 이렇게 피고 있네요. 머지않아 이제 꽃들이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지역이 아니라서 얘네들이 좀 힘들었을 텐데요. 그래도 이 겨울을 참 요란스럽게 놔준 이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제가 힐링하고 산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